오늘은 밀린 일들을 해야겠어요. 등마이가 놀자고 꼬드겨도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꽤 무더운 날이에요. 땀소들 각오로 일요일 아침 혹독한 가드닝을 시작한 지붕내.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전전가위를 잡으니 멈출 수가 없네요. 강아지 목욕시켜? 어, 덕만이 목욕했네. 덕만아. 예뻐졌다, 덕만이. 오가 있겠, 모아이. 벌써 다 목욕시키고 다미만 남았군요. 우리 다미 잘생겼다. 매번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개 여섯 마리를 시키곤 하는 아이들. 이 정도면 다 컸죠? 오전 내내 땡볕에서 일하고 나니 얼굴이 온통 홍당무가 된 지붕내. 깨시 따다준 알로에로 특급 처방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하게 자라나는 알로에 요럴 때 써먹어야죠. 깨끗이 씻어 가시를 제거한 후 토막을 내어 안쪽 살을 얼굴에 문질러줍니다. 해질녘이 되자 어딘가로 향하는 빨간 지붕내 가족들. 물웅덩이 가득한 동네길을 지나 즈이가 도착한 곳은 아, 지난번 거기 한참 오픈 준비 중이던 럭셔리 강변 카페 생각나시나요? 오늘은 한번 가봐야죠. 그런데 뭔가 심상치가 않네요. 이제 오픈했을 텐데 차들로 꽉 들어차 있는 카페 주차장. 일단 들어가 봅니다. 동네 닭들도 놀러 왔군요. 오늘 일요일이라 손님이 많이 온 듯해요. 여기저기 미처 치우지 못한 테이블들을 보니 오후엔 더 많았을 것 같고요. 결혼식 끝나고 온 건지 여기서 피로연을 한 건지 모를 화려한 복장이네요. 어후, 여기가 이렇게 북적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깨비들은 신나서 구경 나가고 음식을 시켜보려니 초짜인 직원이 제 말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라오인 중에서도 외국인을 만나본 경험이 적으면 지레 겁먹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못 알아들어도 정도껏이어야 하는데
인사 말고는 전혀 소통 의지가 없어 자괴감이 든 지붕내. 17살 먹은 학생이래요. 안 되겠는지 결국 매니저를 데려왔네요. 다행히 프랑스에서 왔다는 라오인 매니저는 말이 좀 통합니다. 프랑스를 다녀와야 라오말을 잘 알아듣는 건 아닐 텐데요. 그래서 뭘 주문했냐고요? 일단 VVIP 룸 하나를 주문했답니다. VIP 룸이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엄마를 좋은 곳에 모셔야겠기에 오늘은 큰맘 먹고 이용해 보기로 합니다. 여긴 저렴하긴 하지만 바닥 테이블이라 70대 어르신에겐 고난의 방. 자그만 개별 화장실과 세면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8명에서 10명 정도까지 아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VVIP 룸 당첨! 역시 개별 화장실과 세면대, 에어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